안녕하십니까. 빗생TV 마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외계 행성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외계 행성 시리즈는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약 17%에 해당하는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인 우주의 까르마와 우주의 십자가편부터 칠성줄과 칠성판 그리고 지구에 초대된 과학자 그룹에 대한 이야기와 정신문명이 발달한 행성에서 온 영혼들의 특징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종족과 스타시드까지 총 5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외계 행성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지구 차원 상승 이후에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감옥 행성이었던 지구에서 까르마 해소가 이루어진 영혼들 모두가 자신들의 고향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주 사법 절차에 따른 판결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이란 자신이 운영하는 행성의 진화 로드맵에 심각한 모순을 초래했거나 또 타 행성을 침범하여 우주 전쟁을 하다가 행성을 멸망에 이르게 한 영단 관리자나 행성 운영에 책임 있는 영혼 그룹들이 자신들의 우주의 까르마인 원죄를 해소하기에 감옥 행성인 지구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걸 아실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 은하의 스타게이트인 북두 칠성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칠성줄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또 이분들이 지구에서 까르마 해소를 모두 마치고 지구 행성을 떠날 때도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 아시죠? 북두 칠성 스타게이트를 통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그 상징으로 우리 장례 문화 속에 칠성판을 관에 넣어주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들은 심장 뒤편에 자신의 행성에 대한 정보와 원죄인 까르마 내용이 제수 번호처럼 주원 글씨로 새겨져 있는데요. 이곳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무속인들이나 사주 명리를 보는 사람들이 이곳을 칠성줄이라고 보았던 곳입니다. 지구는 지난 50만 년 동안 우주의 까르마를 지은 죄인들을 모아놓고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감옥 행성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우주의 수많은 행성에서 우주의 죄인들이 지구에 유배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주에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행성이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터전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대부분의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 주종으로 지구 행성의 주인으로 살아가듯 각 행성마다 주종인 생명체가 있는데요. 우주에는 크게 어류, 조류, 감류, 주류라는 네 가지 에너지로 되어 있는 종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족으로 어류인 수생인류나 조류인 조인족, 감류인 파충류 종족과 또 주류인 포유류인 사자인 등이 있습니다. 또 이 네 가지 에너지를 조합하는 인간과 같은 휴머노이드 종이 있습니다. 한 행성에는 평균 5억에서 10억의 주종 인류가 살고 있는데요. 지구 태양계에서도 금성은 휴머노이드 인종이 살고 있으며 목성에는 고래과 영장류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해양성에는 조인족이 살고 있으며 우리와 가까운 화성에는 파충류 인종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구 인류보다 더 높은 지능과 과학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고도로 발달한 10차원이나 12차원의 높은 과학 문명이나 정신 문명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에 비하면 지구의 과학 기술은 초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대부분의 행성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하고 또 생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천문학적 관측이나 우주 탐사 등을 통해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이 우주 어디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거나 생명체가 거주할 조건을 갖춘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조우하거나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주의 모든 행성은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행성마다 행성을 출입하기 위한 스타게이트를 통해 철저히 봉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천체들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천체들은 천체마다 차원 간 시공간 속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고 또 차원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구에도 버뮤다 삼각지나 지저 공동 문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저 세계는 존재합니다. 지저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 빛의 생명나무 유튜브 지저인들에 대한 정리편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성마다 차원의 문인 스타게이트를 통과해야 행성의 내부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행성을 관리하고 있는 영단의 허락이 없다면 어떤 외부 존재들도 행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일부 행성과 은하 중에는 개방형 은하가 있습니다. 우주의 까르마 중 개방형 은하에서 일어난 우주 전쟁으로 수많은 행성이 파괴되면서 행성이 멸망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까르마는 까르마 당사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성이 이미 멸망했거나 진화가 멈췄기 때문에 까르마를 해소할 행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까르마를 모두 풀고 해소할 특별한 행성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7주기 대우주를 경영하실 아홉 번째 창조군원께서는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지구를 선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에는 우주에서 심각한 모순과 우주의 까르마로 인해 멸망한 행성 중 대표적 행성 83개가 선정되어 행성의 영단 관리자와 행성 주민들 중 일부가 지구에 들어와 자신들의 까르마를 해소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원죄를 짓고 지구로 유배온 영혼 그룹들은 창조주를 대신하여 행성이나 항성을 운영한 영단 관리자들이거나 행성의 진화에 중요한 책임 있는 일반 영혼 그룹들로 자신의 잘못으로 행성을 멸망케 한 우주의 까르마를 가진 영혼들입니다. 이들이 외계 행성에서 지구로 온 약 17%의 영혼 그룹 중 스타시드 1%를 제외한 지구 인구의 16%인 약 12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 중 이 시간에는 지구 차원 상승 후 이들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우주의 까르마를 짓고 지구 감옥에 유배온 영혼 그룹들은 자신의 까르마가 해소된 것으로 모든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까르마가 해소된 후 까르마 당사자들은 우주의 사법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주의 사법 절차는 까르마를 먼저 해소하고 난 후에 사법적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먼저 까르마 해소가 되어야 할까요? 우주는 에너지 세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가 왜곡되어 까르마를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 에너지 당사자에 의해 해소되어야만 까르마 원인에 대한 분석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는 까르마 해소 과정을 통해 그 영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또 그 영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도 까르마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더 많은 빛이 소모되기 때문에 빛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까르마 에너지를 해소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지구에 살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온 사람들의 삶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까르마 해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매트릭스 자체도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또 삶의 프로그램과 까르마 에너지장 역시 고도의 우주공학 기술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고차원 우주공학 기술에 의해 각종 까르마 에너지장을 자신의 몸에 설치하여 신체적 제약을 걸어놓고 까르마 당사자들 간에 서로 까르마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까르마를 해소하고 있는데요. 까르마 당사자 간의 인연의 거리로 엮여진 삶의 프로그램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까르마의 영향을 미치면서 하늘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까르마를 해소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하늘의 통제와 관리 속에 까르마 에너지 균형 찾기와 자신들의 영혼의 모순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과정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행성에서는 이렇게 치밀하고 밀도 있는 까르마 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성에서는 지구와 같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질적으로도 까르마 해소 방법이 다르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까르마 당사자의 본령도 자신의 모순을 제대로 바라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구에서 까르마 해소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구에서는 이들의 까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과 까르마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해법을 찾고 또 영의 모순을 해결하는 목적도 크지만 더 나아가 우주의 다양한 행성에서 발생한 모순과 까르마를 해결할 백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대우주의 운영 방식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 행성의 역할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 강의의 핵심 주제인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지구 행성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영혼 그룹은 크게 세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자신이 살고 있는 행성이 멸망한 후 행성 멸망에 책임이 있는 일반 영혼들과 영단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감옥 행성인 지구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룹입니다. 지구 인류의 12%인 약 9억 명에 해당하는 많은 영혼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개방형 은하에서 자신들의 행성이 멸망하여 우주 해적으로 살면서
우주의 까르마를 쌓은 영혼들로 하늘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구에 끌려온 우주 해적 까르마를 가지고 있는 영혼 그룹입니다. 지구 인류의 4%에 해당하는 약 3억 명의 영혼들로 그들의 우주에서의 악행들을 지구에서 그대로 재현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우주의 까르마를 가지고 온 영혼이 아니라 지구의 특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영혼으로 지구 인류의 1%에 해당하는 스타시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디고나 크리스탈, 레인보우 아이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 7,500만 명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영혼 그룹들은 지구에 온 목적이 까르마 해소가 아닌 자신의 행성에 우리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를 입식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타임라인에 따라 역할을 마치는 대로 자신들의 고향별로 돌아가게 될 영혼 그룹인데요.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서 계속 남아있는 그룹과 육신을 벗고 돌아갈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우주의 감옥 행성으로의 역할을 마치고 7주기 대우주의 종자 행성이자 창조주께서 머무는 물질 세계의 잠의원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스타시드를 제외한 외계 행성에서 우주의 까르마를 짓고 온 두 그룹 영혼들에 대한 우주 사법 절차에 의한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지구 인류의 12%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해당되는 외계 행성 영단 관리자나 일반 영혼 그룹들에 대한 판결은 크게 세 가지로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영혼의 소멸이 되는 경우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 중 첫 번째 그룹인 지구 인류의 12%에 해당하는 9억 명 중 영단 관리자가 28%, 일반 영혼 그룹이 72%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단 관리자 중 6%에 해당하는 5,400만 명의 영혼들과 일반 영혼 72% 중 12%에 해당하는 1억 800만 명, 총 1억 6,200만 명의 영혼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영혼의 소멸이란 영혼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요. 영의 핵심인 창조주가 부여한 사고 조절자의 전면 해수로 영이 초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모순의 근본 원인은 그 영에게 부여된 사고 조절자의 모순이기 때문에 오류가 난 영혼의 사고 조절자를 해소하여 영을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영들이 처음 창조되어 탄생될 때 그 영의 고유성과 개체성인 영의 모나드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영만이 갖는 창조주가 부여한 천성이며 그 영의 양심의 기원이 되는 의식입니다. 영들이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유의지의 과도한 남용이나 편향된 물질 체험의 결과로 영의 까르마 에너지 균형을 잃게 되면 영의 천성인 창조주가 부여한 양심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까르마의 해소란 다른 말로 그 영의 양심의 회복을 위한 반대 에너지 체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까르마 에너지 관리에 실패한 영혼들 중 영의 최초 의식인 자신의 양심을 51% 이상 잃은 영혼들에게 내려진 처분입니다. 영이 양심의 균형을 잃었다면 더 이상 그 영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영의 소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일부 수행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삼계를 벗어났다는 해탈이었으며 영에게 내려지는 우주에서 가장 큰 형벌인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지구 행성을 당장 떠나지 못하는 그룹입니다. 이 영혼 그룹들은 자신의 모순이 해결될 때까지 지구에서 계속 윤회를 하며 살아야 하는 영혼 그룹들로 영단 관리자 28% 중 10%인 9천만 명, 그리고 일반 영혼 그룹 72% 중 34%인 총 3억 9,600만 명에 해당됩니다. 오류가 난 사고 조절자의 부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들의 까르마가 모두 해소되고 자신들의 영혼의 모순이 온전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지구를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영혼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도 우주적 사법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혼의 소멸이 예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영혼들의 특징은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영단 관리자들의 사고 조절자의 영점 조정이 지나치게 치우쳐져서 영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영단 관리자들 중 영단의 최고 책임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모순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보를 구했기 때문에 그 모순이 교정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구에 더 남아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나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지 못하여 영의 양심이 회복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이들 또한 영혼의 소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고 조절자의 모순을 지구에서 체험하며 터득하도록 하려는 하늘의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순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결국 영의 사고 조절자를 회수하여 초기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행성 멸망에 책임 있는 일반 영혼들에 대한 처분은 아직 하늘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행성으로 가서 다시 물질 체험을 하게 될 거란 생각은 하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모순도 쉽게 해결될 거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자신들의 행성으로 돌아갈 그룹입니다. 지구에서 까르마 해소 과정에서 사고 조절자의 오류가 해소될 수 있는 영단 관리자 그리고 일반 영혼 그룹들로 까르마가 해소되는 대로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단 관리자 그룹 28% 중 나머지 12%와 일반 영혼 72% 중 나머지 26%인 총 3억 4,200만 명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지구 차원 상승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행성으로 복귀할 영혼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지구 감옥을 영원히 벗어난 진정한 해탈인 해방을 이룬 영혼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의 진정한 해탈, 바로 해방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 감옥을 벗어나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들 중 지구 차원 상승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 그룹이 있는데요.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나면 자신의 타임라인에 맞춰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그룹들 중 영단 관리자들은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 행성을 재건할 그룹과 또 다른 행성, 즉 신규 행성이나 리셋이 되는 중고 행성 등으로 발령나기에 준비할 자가 있습니다. 일반 영혼 그룹들은 자신의 행성으로 바로 돌아가지만 자신의 행성이 대부분 멸망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성 영단에 대기 중이던 물질 체험이 준비된 영혼들과 함께
이웃 행성으로 재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계 행성에서 온 12%에 해당하는 영웅 그룹들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외계 행성에서 우주의 까르마를 짓고 지구 감옥에서 까르마를 해소하고 있는 영웅 그룹 중 자신의 고향불로 돌아갈 수 있는 영웅 그룹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9억의 영혼 중 38%에 해당하는 3억 4,200만만이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나머지 그룹들 중 18%는 영의 소멸이 이루어지거나 44%는 지구에 계속 남아 자신의 모순을 극복해야 할 슬픈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혼 그룹인 우주 해적의 까르마를 가진 영혼들의 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개방형 은하에서 멸망한 행성의 영단 관리자나 행성 주민들이 스타워즈처럼 우주 함선에 탑승하여 행성 간 무역선을 공격하거나 타 행성을 침범하여 약탈하며 행성을 멸망시키는 우주 해적 까르마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또 우주 해적 중에는 생계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욕망을 과시하기에 재미삼아 타 행성을 침범하고 약탈하는 악명 높은 부류도 있었습니다. 우주 해적의 까르마를 가진 영혼들은 육주기에 탄생된 지능이 높은 파충류 종족들로 성격이 포악하고 육체적 조건이 좋게 세팅된 넵탈리언 종족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 의해 육주기 말 우주의 수많은 행성이 멸망하고 모순이 드러나면서 우주의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창조주께서 우주 연방 함선과 우주 군인인 아보날 그룹들에게 명령하여 우주 해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소탕이 이루어지게 됐으며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감옥 행성인 지구 영단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까르마 해소 방법은 자신들이 우주에서 저지른 악행과 범죄들을 지구에서 그대로 지연하면서 살게 하였습니다. 바이킹과 같은 해적이나 야쿠자나 마피아와 같은 조폭이나 갱단에 소속되거나 지하경제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융에 종사하는 삶과 같이 소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 해적의 영혼들에 대한 처분은 그들의 까르마가 해소되는 대로 우주의 사법 절차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 해적 첫 번째 그룹은 너무나 깊은 어둠을 체험하며 까르마가 큰 영혼들, 지구 차원 상승이 끝난 후 영혼의 소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 해적 3억 명 중 25%의 영혼들은 소멸이 될 것입니다. 또 약 30%는 까르마가 해소되는 대로 다른 행성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은 45%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아직 자신들의 까르마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 행성을 떠날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까르마가 해소되는 대로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영의 추가적인 소멸이나 타 행성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구 행성은 우주의 감옥 행성의 역할이 마무리된과 함께 지구에서의 까르마 해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외계 행성에서 지구로 유배온 칠성줄을 타고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지구는 우주의 감옥 행성에서 또 새로운 7주기 우주를 경영하기 위한 물질 세계의 자미원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물질 세계의 파라다이스인 자미원으로 창조주께서 머무시는 행성으로 후천시대의 대우주의 중심으로 역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우주의 까르마와 우주의 십자가를 지고 지게 오신 여러분들은 우주의 모순과 까르마를 지은 장본인들로 선천시대 우주의 모순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 모순을 극복하며 아픔을 통해 더 큰 성장과 진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의 원죄인 외계 행성의 까르마에 대한 대사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죄가 사면될 것이며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지구 감옥을 출소할 수 있는 해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별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주는 더 진화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주기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 감옥에 들어와 자신의 우주의 까르마와 십자가를 지고 까르마 해소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까지 외계 행성 시리즈는 총 6편의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외계 행성 시리즈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 감사드립니다.